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두 대의 차량 동시 비추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현재 황제 차박 출격 준비 끝 아트원 데모 차량, 왼쪽에는 고객님 출고 차량입니다. 현재 4인승 구조 변경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차량 모두 동일한 4인승 황제 차박, 즉 베이스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코튼 베이지 컬러, 외장 모두 ABP 컬러입니다. 자, 본 차량 동일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다름, 그리고 실제 차박 캠핑 준비물도 한번 오늘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환영합니다. 자, 우선 차량, 저희 데모카 차량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새로 출고되는 차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오픈을 하고 살펴보는데요. 제일 먼저 운전석부터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1열 쪽 비추고 있는데요. 본 차량은 실내 코튼 베이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1열 쪽에는 버킷형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보조석 쪽에는 이렇게 12.5인치 유튜브 영상 대기 중, 그리고 바닥 쪽에는 라인 매트, 그 베이스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트렁크 쪽까지 컬팅 자수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이렇게 순정 코튼 베이지 컬러를 따라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2열 쪽 비춰보겠습니다. 2열 쪽은 현재 황제 차박 4인승으로 2열, 3열 시트를 모두 다 드러낸 상태, 그 상태에서 전동 침대 시트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은 평탄화 작업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트 바닥은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리고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선택 가능한데요. 요트 바닥을 하는 이유, 첫 번째, 청결 유지, 두 번째, 실제 요트에 쓰이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측면 쪽은 현재 코튼 베이지 순정 상태에서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컬러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을 했습니다. 당연히 햇빛 차단, 열기 차단, 한기 차단, 그리고 방음 효과, 그리고 차박 캠핑 시에 프라이버시 효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죠. 차박 캠핑카 4세대 카니발에 거의 필수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현재 무시동 상태고요. 현재 약간 어둡기 때문에 화질이 석 좋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양쪽에 도어 열림시 들어오는 웰컴 등과 센터 쪽엔 기아 실내 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LED만 교체한 상태.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 디자인과 한 번쯤 비교를 해보시고, 현재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앰비언트 조명은 꺼진 상태입니다.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필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를 통해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지붕 쪽에는 이솔랏 방음이 철저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자, 본 차량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코튼 베이지의 순정 색깔 그대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된 4인승 황제 차박 모두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전기장치도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 쪽 비추고 있습니다. 상부 쪽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에 캠핑등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정 상태에서도 후속 쪽에 커튼 없기 때문에 허니콤 블라인드는 필수. 자, 바닥 쪽 현재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750 사이즈 침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색상은 실내 색상에 맞춘 코튼 베이지 컬러 그대로 선택을 했고, 언더소프트까지 펴진 상태. 상부 쪽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비추고 있습니다. 후속 쪽에서 한 번 더 강조할 건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디자인과 한 번쯤 비교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쪽엔 전기장치 스위치, 컨트롤 패널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30도로 세팅되어 있는데 25도로 이렇게 낮춰 놓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누르면은 온, 켜진 상태. 옆쪽에는 무시동 히터 센서, 그리고 본 버튼은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은 테일게이트가 닫히고 한번 누르면은 열리는 테일게이트 버튼, 참 편리합니다. 그리고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즉 앞쪽에 이렇게 현재 모니터가 켜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트의 열선, 그리고 시가 아울렛과 USB 아울렛을 통제하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본 화면은 현재 238A가 충전되어 있다는 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0V 인입장치, 그리고 아울렛은 이렇게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 쪽은 많은 분들이 욕심을 내는데, 적정한 전기, 즉 2박 3일 정도의 전기장치면은 과연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침대 시트를 승차 모드로 한 후에 트렁크 공간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침대 시트 현재 되어 있고요. 본 차량은 4인승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평소에 2명, 3명, 4명, 그리고 4명 이상 타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황제 차박 4인승으로 하면은 넉넉한 2열의 레그룸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2열의 레그룸 활용법도 영상 비추겠습니다. 자, 언더소프트 내려간 상태고요. 현재 열선도 확인해야 되겠죠. 열선 확인. 본 버튼은 등판 스위치인데 등판을 그대로 올리면 방석 부분이 끼기 때문에 또 다른 버튼, 즉 방석을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방석 뒷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고 앞부분이 올라옵니다. 즉 승차 모드의 최적 상태로 변형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아트원의 특허죠. 다음은 등판 버튼을 눌러서 등판을 올려주면 됩니다. 등판 버튼은 후석 사이드 쪽, 그리고 팔걸이 부분, 그리고 앞쪽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등판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바로 승차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자, 승차 모드로 전환했을 때 2열의 레그룸, 그리고 후석에는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즉 TS 교통안전공단 자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두 명이 승차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벨트는 측면에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후석 쪽 이렇게 승차 모드를 했을 경우에 넓은 트렁크 공간이 생깁니다. 이 넓은 트렁크 공간에는 캠핑용품, 그리고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즉 캠핑 갈 때 혹은 골프 여행을 할 때에도 4인승이면 아주 최적.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세컨카로 4인승 황제 차박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까지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신의 한 수죠. 다른 차량에서는 구현하기 힘듭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본 차량 전기장치 꼼꼼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가솔린 전용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 그리고 절체 기능이 있는 2000W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각종 릴레이,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하면 됩니다. 배선의 굵기라든가 릴레이 위치,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시내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전기 장치 2박 3일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문은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220V 인입 배선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현재 4인승 그 구조 변경을 앞두고 있는 아트원 출고 차량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 차량이 출고되면 과연 어떻게 실내를 채울지 한 번쯤 아트원 데모카를 통해서 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차박 출격 준비가 완료된 아트원 데모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쪽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어 쪽 비추고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에는 코튼 베이지 순정 도어가 되겠고, 우측에는 코튼 베이지의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 한 도어가 되겠습니다. 자, 풀 트리밍 부분에 돈을 많이 드리는데 무려 240만원인데요. 과연 드릴지 말을지는 소비자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왼쪽 부분은 당연히 아까 설명한 거 참조하시고요. 자, 오른쪽 아트원 데모카 현실, 꿈과 현실에서 이렇게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열 쪽에는 이렇게 보조 모니터,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 풀 트리밍, 그리고 이 차에는 미라클 터싱 노래방 블루투스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30mm의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 약간 피로감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거의 필수로 하고 있고요. 풀 트리밍은 이렇게 색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분위기를 바꿀 때 필요하고, 더불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1열 쪽은 뭐 라인 매트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2열 쪽 비추고 있는데요. 2열 쪽에 저는 이렇게 두 개의 박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박스를 벗어나는 용품은 싫지 않기로 했고요. 과연 이 박스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준비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그럼 아트원 데모카 과연 캠핑 출격 준비를 위해서 무엇 무엇을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요트 바닥 똑같이 그레이로 했고요. 자, 왼쪽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단지 전자레인지, 즉 전자레인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현재 한 번도 안 하는 상태고, 이 전자레인지를 바로 끄집어서 이 상판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한다는 계산으로 이렇게 장만을 했습니다. 물론 220V는 뒤쪽에서 바로 끌어오면 되고요. 220V 2구 잭도 사놓은 상태고요. 전자레인지 앞으로 사용하는 것도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조수석 뒤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트 포켓에 리모컨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유튜브 실행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거는 다 아시는 사실.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차박 캠핑 준비를 했는지 낱낱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판. 본 상판은 도마로도 혹은 의자로도 혹은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바깥으로 빼낸다던가 안쪽에서 충분히 테이블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와플 기계. 이 와플이 요즘에 또 대세인데, 본 기계는 1000W 정도 되기 때문에 220V에 충분히 꼽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열면은 와플을 바로 누르면은 되는데, 이 와플의 쇠도 이렇게 누르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그 C 브라켓이라고 할까, 뭐라고 하죠? 와플의 다양한 종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챙겼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물티슈 챙겼고요. 다음으로는 도마 하나 챙겼습니다. 자, 통. 요 통은 사실은 제가 전자레인지에 계란찜 할 때, 섞을 때 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즉 계란찜 요리도 시연을 해 볼 거고요. 역시 계란찜을 하려면 계란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계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두 명이 이렇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쪽에 접시, 그리고 계란찜 섞는 거, 그 다음에 집게, 그리고 와플에 바르는 기름 바르는 솔, 그리고 젓가락, 그리고 수저, 그리고 접시, 가위, 칼,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우와, 아, 위에서 밑으로구나. 위에서 밑으로 열 보면은 작은 도마, 그리고 이렇게 와인잔. 와인잔은 이렇게 빼서 와인잔도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계란찜에 사용하는 용기, 이렇게까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컵 있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는 와인잔은 유리가 아닙니다.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이고, 이렇게 해서 수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수납을 해서 뚜껑을 이렇게 덮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즉 이 이상은, 물론 현재 빠진 것이 있습니다. 현재 빠진 것은 침낭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침낭 부분도 충분히 이 안에 적재할 수 있는 사이즈, 부피. 자, 그러면 뭐가 빠졌을까요? 이제는 아이스박스, 즉 계란집에, 그리고 밑반찬, 그리고 기타 와플에 사용할 기름이라든가 그 음식, 즉 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스박스에 담을 것으로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실제 사용은 안 해봤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최소화해서 상판 뚜껑만 딱 닫으면은 끝. 본 함은 많은 캠핑 용품들을 담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승차 시에는 발걸이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의자로 사용할 수가 있고, 취침 시에는 침대 높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침대의 연장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물론 아트원에서 현재 과제, 즉 10월 말까지 해야 되는 전후 이동,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상하로 움직이는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립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쪽에 데모카 캠핑 출격 준비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조언 있으시면 댓글로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다음은 뒤로 가서 나머지 전기장치 등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설명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후속 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명 꼬리 텐트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차박 리어 텐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 텐트 장착하는데 1분 소요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꼬리 텐트 리어 텐트고요.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댓글에 한번 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리어 텐트의 장점, 모기장 그리고 우레탄 창 그리고 이렇게 타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두 다 접어놓은 상태고요. 모기가 있는 여름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한겨울에는 이렇게 우레탄 창을 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즉 바깥의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프의 연장도 있는데요. 그거는 오늘 시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어 텐트, 꼬리 텐트 있고 없고 차이 많습니다. 당연히 황제 차박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리어 쪽에 텐트 하나 정도는 장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치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골프백을 싣고 다니는데 골프백을 싣고도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룬다는 것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전기장치 쪽에 한번 살펴볼 건데요. 동일합니다. 전기장치는 무시동 히터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인버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버터는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꼬부만 주면은 앞쪽까지 전자레인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대의 4인승 황제 차박 약간 리얼하게 살펴봤습니다. 즉 출고 전 차량 그리고 현재 아트원 데모카로 사용하고 있는 4인승 황제 차박 그리고 실내 캠핑 용품 즉 출격 준비를 했는데 아마도 이대로 나가면은 과연 불편할 것이 없을까 의문입니다. 자, 앞으로 좋은 장소 있으면 그대로 한번 차박도 시연하는 영상 계속 올려줄 건데요.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루밴드 하이리무진 출구 전차량 그리고 아트원 데모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차박에 캠핑에 자신이 없으신 분도 이 정도로 모드라면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은퇴자들을 위한 4인승 황제 차박 모두 권장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있다 하면은 6인승 황제 차박도 권장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물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리폼 튜닝 내역들을 볼 수 있으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 You turn toward me and look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you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